자, 여러분. 일단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칠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문장 삽입 유형은. 자,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형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복병일 거예요. 약간 난이도가 있을 때. 되셨죠? 자, 첫 번째의 경우는 지시어, 지시사. 그러니까 디스나 대시나 도우즈나 그리고 어나 더 혹은 서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명사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명사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의 명사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재거리야. 소재가 여러분 자꾸 바뀌면 돼안 돼? 그건 논리적인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존재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소재거리의 흐름을 지문에서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A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 B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B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C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A 얘기했다, C 얘기했다, 다시 A 얘기했다, B 얘기했다, C 얘기했다. 이러면 논리적인 글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푸는 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연결사죠. 연결사는 여러분 뭘 지배해요? 글의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가 이렇게, 칠판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예 지문에 들어가 있는, 주어진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인 경우도 있어?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둘다 땡큐인 거예요. 아셨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연결사, 글의 흐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봐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답이 없어. 1번도 괜찮아 보이고. 2번도 괜찮고, 3번, 4번도 다 괜찮아 보여. 얘가 어디에 들어가도 다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엔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자,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죠. 문장과 문장 간의, 자, 유기적인 연결을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정답이 2번이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야? 2번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응? 우리는 1번, 2번에 의해서 풀면은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번인 근거가 여기 없어. 없는데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1번에 넣자니 1번 앞에 있는 문장과 1번 뒤에 있는 문장이 너무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유기적 연결이에요. 절대 이 사이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또 3번을 봤더니 3번도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너무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 뗄래야 뗄수 없는 내용이야. 4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보여질 때 정답은 나머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전체 9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이따가 풀 겁니다.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입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괜찮아요? 오케이, 봅시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밑줄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구문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하다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란 얘기죠. 되셨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after라는 것은 시간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overcome 누가 왔다? will overcome 미래가 아니라 뭐로 왔다? 현재 시제 뭐예요? 시조부 현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주절에는 will be, 미래가 와도 우린 현재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좀 따로 정의를 하죠. 자, 여기 오세요.
as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as는 보통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누가 와요? 앞에 어나 더가 없는 무관사 명사가 옵니다. 뭐가 없어요? 어가 더나 없어요. 그리고 뒤에 as가 오는데 주어 동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 시험에 나왔죠 이거? 도우로 바꾸라고. 빈칸 자리가 도우 자리였어요. 도우를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도우는 무슨 뜻인데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무슨 뜻으로 양보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혹은 무관사 명사 할지라도 라고 양보의 절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참 얘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정리하셨나요? 여기 보세요. as 나왔죠?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admirable 이라고 해서 뭐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어. 그리고 as가 나오고 setting goals and reaching them. 얘가 하나의 뭐가 된다? 주어가 되죠. 그 다음 maybe. 원래 비동사 뒤에 얘가 뒤에 있었던 거야. 얘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얘는 여러분 뭐로 해석하면 돼? 갑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정말 칭찬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도우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얘는 문법으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 들어갈게요, 이제. 자, 봅시다. 항상 이런 문제는 이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근거를 찾아야 돼.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노답이에요. 어디에 들어갈지 안 나와요. 됐죠? 자, 어떻게 생각해서 읽냐면 하지만 한번 나왔고 그 진실은 after 뒤에 you successfully make it through 뒤에 this problem까지 콤마 콤마 쌍 콤마 버리시고 there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죠. 그죠? There will be another problem to face. 됐습니까? 자, 해석해 볼게요. 너가 그 문제를 뭔가 성공적으로 잘 해결을 했어요. make through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successfully 도와주죠. 우리의 부족한 어휘력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해결을 잘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진실은 뭐냐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해결책을 했어. 아, 내가 이제 국사가 잘 안 돼가지고 국사를 이제 해결했어. 근데 영어가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가 이제 좀 돼가지고 막 필압을 했어. 체력이 바닥이네? 뭐 이런 거예요. 되셨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서가 누구겠어요? 또? 얘겠지. This problem. 그러면 but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한번 꺾여야 돼. 근데 그 꺾이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지금 but 뒤에 이 문장의 내용은 긍정적 방향이에요? 부정적 방향이에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야, 어차피 야, 네가 문제를 해결해도 또 문제는 또 생겨. 겁나 부정적이죠. 그죠?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문장이 들어가는 지점은 긍정적이고 막 좋은 얘기 막 나왔다가 갑자기 안 좋아진 내용이 나오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급변하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This problem. 얘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언급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게 이런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 가요. 네? 네. 네.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확신한대요.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뻥이야.
많은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건 작가의 생각이랑 반대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반대 내용이 곧 나오겠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여기서 몇몇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여러분 초딩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노답이야. 알겠죠? 자, 뭐라고 확신을 했답니까? Life, 인생은 단순히 a series of problem to be solved. 해결이 되는 일련의 어떤 문제들이다. 연속적인 어떤 문제들일 뿐이다. 라고 확신을 한대요. 그럼 작가 생각 뭐야? 아니야. 야, 일련의 연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나열이 되는 게 아니야. 굉장히 뭐로 보는 거야? 심각하게 보는 거야, 작가는. 얘네들은 되게 안일하게 보는 거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뒤에 They get through with the problem. 보이죠? 누가 나왔어요? Problem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그들은 누구야? Some people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뒤에 그들은 happy, 더 빨리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야?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내용 읽었지 이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되지. 이 얘기가 끝나는 지점이 있겠지. 작가가 stop, 아니야. 야, 니네 생각 틀렸어. 이 얘기를 해주는 지점이 오겠죠? 그 지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끝나는 얘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1번 들어갈게요. 뒤에. 그리고 after you overcome that obstacle, that obstacle은 뭐겠어요? 문제죠. 너가 그 장애물, 문제를 극복을 한 이후에 there will be something,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언가가 있어요.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항상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누구 생각이야? 1번 뒤에 방금 읽은 문장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작가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작가의 생각이죠. 내용이 뒤집어졌죠? 야, 그거만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맨날 똑같아. 야, 문제가 또 해결됐지? 또 문제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가야 돼요? 1번 가야지. 1번.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That's why. 그것이 이유다. 어떤 이유? It to. 가죠, 진주하죠? 투부정사. 즐기는 거죠. 그런 어떤 여행을. 근데 다소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과정이라고 하면 안 될까?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거지. 뒤에 not just. 형광펜 치세요. 여러분, not just가 알려주고 있어. 이 지문의 주제문이라고. 누가? 얘가.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아시죠?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럼 A뿐만이 아니라 B다 라고 나온 거죠. 그죠? 자, 강조점은 A다, B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B입니다. B예요. 그럼 A에는 어떤 사실이 와? 걍. 전제 사실이야. 그래. 야, 김태 이쁘잖아.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서로 독자와 작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야. 이건 뭐예요? 밑밥이야.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 사실이야.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근데 지금의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위치가 바뀌었지. B 자리가 누굽니까? 얘예요. 왜? Not just, not only가 뒤로 갔잖아. 얘라는 거지.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뭘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 왜? 어차피 그 문제 해결해봐야 또 문제가 있을 거니까 차라리 과정을 즐겨. 그게 난 거야. 이게 주제문이라는 거지. 됐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같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in this world, 이러한 세상에서는 우리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어떠한 장소에? 어떤 장소? Everything is perfect.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 세상이죠. 왜? 문제는 해결되면 다른 게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이거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도전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장소도 없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의 챌린지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Problem이죠. Problem 뭐겠어요? Obstacle이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무슨 얘기 해주겠어? 부정적인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게 작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즐기라는 거야? 과정을 즐기라는 거예요.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 이게 주제야. 됐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깔끔하게 1번으로 떨어집니다. 되셨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뭘 이용해서 푼 거야?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괜찮아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